그러면 레인맨이 노래를 불렀지. 무슨 노래인데? 생각 안 나, 옛날 노래. 네. 지금 생각해보면 난 겁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오래전 일이긴 한데. 근데 인터넷 주식거래를 시작할 때 우연히 다시 떠올랐어. 그래서 레인맨을 거래명으로 쓴 거야. 레인맨과 함께라면 어떤 위험한 일이라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.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그때부터 실패를 하고 있었지. 난 흥분할 수밖에 없었어. 매일매일 전쟁이었어. 오늘 100만 달러를 잃으면 다음날 100만 달러를 벌었어. 그런 거야. 은행 갈 때 우리 아버지가 했던 것도 아니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먹든지 아니 먹든지 아니면 죽느냐 사느냐의 세계. 난 바라는 걸 손에 넣었어. 게다가 살아있다는 건 충만한 느낌. 다른 곳은 절대로 맛볼 수가 없거든. 나랑 함께 있는 것보다 더? 이건 그거랑 다른 문제야. 그래. 왜 그래? 우린 조만간 휴가 갈 거잖아. 그래. 그리고 자긴 팜스프링스에서 나보다도 컴퓨터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지. 안 그럴 거야, 약속할게. 그럼 PC는 여기 두고 갈 거야? 안 돼. 지금 판이 한창이야. 계속 확인해야 된다. 계속 이럴 거면 이번 휴가 연기하는 거 어때? 목표 수집해요? 네. 어렸을 때부터 우표를 수집했다. 편지 봉투랑 옆지에서 우표를 떼고 그리고 사람들이 주기도 했다. 아름다워요. 네. 이건 영국이 발행한 꽃 우표들. 이것들은 프랑스의 나라시리즈다. 프랑스는 자국의 문화 소개하기 위해 화가들의 작품을 우표했습니다. 아, 이 우표 예전에 본 적 있어요. 마티스의 블루누드. 그리고 이건 세잔의 작품. 미국 우표들은 실용적이고 보다 반대로 유럽 우표들은 반대로 보다 더 예술적이다. 정말 많은 걸 알고 있네요. 네. 난 다 안다. 정상적으로 대화할 수도 있네. 뭐야? 아름다운 여자분 얘기할 수 있지만 자기 동생하고 얘기할 수 없다 이건가? 난 내 아버지라는 사람 앞에서 고문을 당했어!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! 봐! 이것도 아버지 사람. 어떻게 당한 것도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아동 학대해준 거야. 자기 자신을 끌려물에 담근 거야, 그 인간이!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싫었는지 알아? 수영장은 말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여러분도 반팔을 입을 수가 없었어. 사람들이 날 괴물이라 불렀으니까. 괴물 알겠어? 그래. 그건 정말 안 됐어. 하지만 지금도 이 가락중이 계속 나한테 말을 해줘. 절대 그 인간이랑 웃어하지 말라고. 그런데 그 인간은 그냥 마음대로 혼자 가버렸어. 그러니까 이건 내가 대신 보상받아야 될까라고 300만 달러. 그러면 굳이 레이몬드를 이 일에 끌어들일 필요가 없었잖아. 이런 유괴 같은 걸 저지르는 대신에 그냥 법정에서 싸웠어야지. 내가 끌어들인 게 아니야! 이 모든 건 다 아버지의 꿈이더라고. 레이몬드는 그 인간이 날 눈꽃만큼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보낸 마지막 메시지라고. 전 그렇다면 나 역시 마스크 싸우는 집. 미쳤어. 뭐? 여기 있고 싶지 않아. 자기가 정말로 싫어졌어. 아 그래? 마음대로 해!
참 그렇다면 법정에서 봅시다. 그래, 진심이야.